체크인하고 룸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7층입니다. 웰컴. 또 노보텔 왔고요. 이번에는 트윈베드로 예약을 해가지고 저번에 묵었던 객실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책상도 하나 있고 테이블도 하나 이렇게 있고요. TV도 하나 있는데 이건 끌게요. 노보텔 진이 되게 싸가지 없더라고요. 진이야. 어? 바로 듣네. 노래 켜줘. 네, 들려드릴게요. 에? 노래 켜달라니까 켜줘라는 노래를 켜줬습니다. 그리고 욕실. 욕실도 저번보다 조금, 진짜 조금 넓어 보이거든요. 여기 변기 있고 여기 샤워 부스 있는데요. 정부 규제 때문에 어메니티를 갖다 놓을 수가 없대요. 샴푸랑 컨디셔너랑 바디워시 이렇게 대용량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좀 찝찝해 보이긴 한데 저는 잘 썼어요. 체중계 하나 있고요. 드라이기도 하나 있고 샤워캡이랑 화장솜 면봉 이런 거는 또 있어요. 대면대 있고 밑에 수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면은 냉장고가 있습니다. 와인잔이랑 뭐 글라스랑 머그잔 있고요. 그리고 티도 있고 커피 티백도 있어요. 샤워가운이랑 다리미랑 신발 주걱 있고요. 옷장 그리고 금고 그리고 런드리백. 저번 달에 왔어가지고 특별하고 새로운 건 없네요. 머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서촌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 소품숍도 많고 다 모여있어서 동선이 되게 짧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여기저기 구경하기 좋아 보여가지고 서촌에 가보려고요. 제가 오늘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급하게 커피를 한 잔 수혈받으려고요. 뷰는 진짜 멋있어요. 동대문에서 서촌 가는 거 찾아봐야 되거든요. 여기 노보텔에서 충무로역까지 걸어가서 충무로역에서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에서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짐 다시 챙겨가지고 나가보겠습니다. 3C 블러워터 틴트 체이싱 로즈 컬러입니다. 전에 쓰던 클리어 쿠션 다 써가지고 킬커버 재구매했어요. 전에 쓰던 거에서 리뉴얼 된 것 같거든요. 전에 쓰던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3C 블러워터 틴트. 그리고 여름쯤에 샀었는데 처박아 놓고 있다가 위시리스트 영상 찍을 때 한번 발라봤는데 또 괜찮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이 3C 틴트를 바로 댕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애들이들 만나면 주려고 항상 챙겨다니는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출발하는 길에 애들이를 만난 거예요. 기차 시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인사하고 헤어지느라고 캔디를 못 줬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너무 반갑게 인사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물티슈고요. 이거는 그냥 입심심할 때 한 번씩 씹어주는 멘토스. 이거 빅시아 배터리고요. 빅시아가 배터리가 진짜 빨리 닳아가지고 한 바가지 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카메라 삼각대들 이렇게 챙겨봤습니다. 오늘 착장. 위시리스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에노르 맨투맨이고요. 바지는 민트 골덴 바지. 이거는 구입한 지 정말 오래돼서 구매처 정보가 없습니다. 코로나 전에 샀는데 한 6, 7만 원?
그 정도 주고 샀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비싸게 주고 샀었는데 몇 년째 너무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켓은 뉴즈띵 사장님한테 빌려왔습니다. 자켓 하나로 3일 내내 돌려막기 해야 돼요. 서울이 생각보다 춥지 않아가지고 다행이에요. 오늘은 바지가 포인트고요. 그리고 신발은 뉴발란스 530일걸요? 이번 서울행에 세 착을 짰는데 세 착에 다 잘 어울린 신발이 이거여가지고 뉴발 신고 왔습니다. 이것도 3조로 됐는데 무난하게 위족이 잘 어울려가지고 아직까지 잘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셔우드 지퍼백. 이게 핑크색이라서 진입장벽이 있는데 안 어울리면 안 어울리는 대로 휘어가지고 포인트 되고 어울리면 어울리는 대로 묻혀가지고 은근히 잘 들어줘요. 서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밖에서는 카메라에 대고 말을 잘 못해가지고 아마 무거운 스윙이 이어질 것 같거든요. 갔다 올게요. 같은 위치에 다시 대주세요.
제 사랑 블론드 더블샷 마끼아또 블론드 바닐라 더블샷 마끼아또를 사왔습니다. 제가 밖에서 한마디도 못한 거 있죠? 2개 꼬국치 블랙보리 투플러스 원 해가지고 3개 사왔고요. 그리고 이클립스 이것도 투플러스 원 해가지고 3개 사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수영 마지막 타임에 수영도 하러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습니다. 거기 수영까지 갔다가는 제가 빨리 갈 것 같아요. 너무 지쳐가지고 준비한 체력을 소진한 관계로 수영은 쉬고 라면 먹으면서 방에서 좀 쉬려고요.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나 제법 다큰 얼음 같아요. 네 명 거지 나. 수영장 있는 학교 다니고 싶다고 했잖아. 싫어. 절대 못 가. 아오 이 학교의 최상 졸업장. 그 놈이 악명을 부를 거야? 유명이겠지. 너 말 조심 안 하면 형사 속해져요. 50년 역사의 조수. 일심파의 보스 가로. 그 대단한 우정 구경 좀 하자. 네가 대신 할 테면 앞던 대로 해주자. 또. 2학년 비방 금잔디. F4 레드카드 당첨. 그리고 이 유치한 짓거리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준표.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저 버릇없는 기집애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끝나는 거지. 이번에 일주일도 못 버티겠구만. 뭔가? 알면 또 가서 구해줄게. 여자의 하늘 상대로 이러는 거 우습고 유치해. 네가 봤어? 뭔가 내 몸을 만지고 있어?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 이 정도였어? 눈이 이렇게 부었다고? 아, 너무. 메리힐에서 팩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 이름 뭐냐? 각질 용기캠 해볼게요.
나오라.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당첨. 오늘 서울 날씨. 서울은 오늘도 춥네요. 자고요. 오늘은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 일정 때문에 서울을 올라왔거든요. 제가 저번 달에 서울 왔을 때 미팅을 다녔잖아요. 그때 이제 되게 불투명해가지고 잘 되면은 어떤 일이었는지 알려드린 적 있었잖아요. 회사 미팅하러 서울에 올라왔었는데 미팅하고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됐어요. 저를 이제 담당해주시는 담당자님도 만나뵙고 일적으로도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 만나뵈러 오게 됐습니다. 자주 뵙고 하면 좋겠지만 부산에 살아가지고 서울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첫 인사는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인사차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클리오 킬커버 픽서 쿠션 4호 진저 썸머 쿠션을 놔두고 와가지고 바로 그냥 쿠션 두드릴게요. 첫 미팅 때 그런 미팅도 처음인데다가 가볍게 보자고 하셔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뇌를 비우고 갔는데 면접처럼 저에 대해서나 채널에 대해서나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면접 울렁증이 있거든요. 대학교도 면접 안 보는 전형으로 갔단 말이에요. 면접 형식으로 미팅이 진행이 돼가지고 논문 얘기, 때만 얘기 다 하고 내려가는 캐택에서 진짜 엄청 후회했거든요.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겠다 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계약 제안해 주셔가지고 제 친구도 뭐라 했지? 데님 컬렉션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친구도 그거 때문에 서울 올라오거든요. 지금 호텔로 오고 있어요. 저녁부터는 같이 있을 예정이고요. 내일 체크아웃하고 저녁에는 끼리랑 또 얘기를 했는데 서울 일정이 겹치더라고요. 저녁 먹고 같이 캐택 타고 내려가기로 했어요. 지수가 지금 가방 만들고 있는데 가방 촬영하고 온다더라고요. 지수한테 영업당해가지고 끼리 빼고 언제 나오냐고 그러고 있는데 지수가 정말 착한 게 내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튜디오 촬영을 한대요. 저는 이제 특히 뭐 일정이 없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강남을 가겠다 했는데 캐리어 끌고 강남 어떻게 오냐고 자기가 동대문으로 오겠대요. 너무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내가 1월 초에 보고 못 봤거든요. 투머치도 크잖아요. 할 말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 내일끼리 계속 피날 예정입니다. 에스쁘아 리얼아이 팔레트 누드 룩도 제가 MBTI 맹신론자거든요. 근데 저희 MBTI도 비슷해가지고 저희 결이 정말 잘 맞다 느꼈거든요. 블러셔는 3C 페이스 블러쉬 로즈 베이지 컬러입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부터 뭔가 톤하는 게 많아 보였어요. 취향도 비슷하고 잘 맞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역시 잘 맞았다. 눈화장 해줄게. 요새는 이렇게 좀 결을 살려가지고 눈썹이 또 그렇게 그리잖아요. 잡초처럼 뻗쳐 있어가지고 그게 항상 싫었거든요. 셀프로 속눈썹 펌하는 그런 약이 있어가지고 같은 털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눈썹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파마를 시켰거든요. 들어가지고 자세히는 못 보여드렸는데 눈썹이 떡진 것처럼 되게 지저분해졌습니다. 똥손인데 괜히 설쳐가지고 저처럼 똥손이신 분들은 셀프로 뭐 하지 마세요. 아이브로우는 베네피트 제품이고요. 눈썹도 매직을 해야 하나. 브로우카라는 페릭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카라 4호 애쉬 브라운이. 아 진짜 못했어. 마스카라는 이니스프리 스키니 꽁꽁 카라 제로 2호 브라운이고요. 아이라이너는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2호 브라운입니다. 제가 원래 더샘 아이라이너를 썼는데 그게 진짜 안 번지거든요. 근데 더샘이 잘 없어가지고 급하게 클리오 거를 사봤거든요. 근데 살짝 번짐이 있더라고요. 더샘 아이라이너가 짠. 베네피트 하이브로우 듀오 펜슬 애교살이랑 앞머리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멜빵 바지에다가 가디건 입었고요. 자켓 걸쳐줬고요. 여기 이제 운동화 쓰고 갈 거예요. 이런 느낌.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매트맨으로 갈아입었어요. 선물 받았어요. 다시 동대문으로 가야 합니다. 화장실 너무 급해서 볼리버랑 수술 들렸습니다. 객실 청소 요청해가지고 방이 깨끗해졌습니다. 밥 먹고 양치질이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 진짜? 거기 갈까? 아 현재 시체 올라 이쪽에 있어. 내려갈까? 아니, 내려온다 여기 바다. 야 니 짐 없나? 괜찮아 들어가야만 해. 밥 먹으러 갑니다. 떠먹는 피자 베스트. 이거 하나 시키고 두스겐노. 맛있는 아이 같아졌네. 내일은 동대문 가서 뭐해? 내일 원래 평화시장 갈라 했었거든. 근데 오늘 평화시장 갔다 왔어. 되게 많은 일을 했네. 응. 내일 좀 여유롭게. 내일은 막 김치 잡고 가고 싶어. 영상도 자주 올려야 되는데. 너무 들쑥날쑥 올리니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맛있다. 한 달에 세 번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일주일 두 번. 그게 되나? 괜찮다.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었죠. 정리해놨었는데. 기술은 니네 집 문투어. 집밥 해먹기. 가방 속에 잘 사는 아이템 리뷰. 위시리스트는 찍었고. 저랬는데 왜 하나씩 찍어가고. 두 개 했네. 국내 혼자 여행. 무한상관은 찍을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꼼트라서. 니 진짜 좋겠다. 아 레깅스 사고 싶은데. 내일은 영하던데.
저희 사람들 리스펙. 나 이거 엑스 스몰이야. 너무 작다. 마스카라 안 들어가면 되겠지. 아파서 미라클 문이 이제 안 하게 됐잖아. 병이 날때 아프거나 잠이 부해야 잠을 잘 자자. 네. 여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세공장 나오니까 바로 엘리베이터 왔어서 이거 타고 내려왔는데 레지던스로 내려가는 거야. 아무것도 이슬은 본다. 나를 반길까? 지도 개니까 반기긴 하겠지. 아 진짜? 그냥 한 말이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고등어 아, 밖에서 구워주셨어요. 이게 우렁 맛이 뭐냐? 특별히 없지 않나? 뭔가 시원한 맛이 있어. 우렁 맛이 있어. 아, 여기요? 아, 너무 춥다, 여기. 여기가 250개 단위 같은데? 여기 이상한 집을 어떻게 날랐어? 이거 막 팔자. 여기 안 돼. 뭐지 저거? 뜨거운 거 먹어볼래? 사람이 속이 드시네. 육지 맛집이네. 너무 마음이 안 예뻐 보이지? 이게 너무 이래가지고 보이는 게 나아, 안 보이는 게 살짝 이렇게 보이는 건 괜찮아. 아, 무서워. 내 발이 여기 계단 하나에 다 안 들어가서 뒤축이 자꾸 걸리네. 여기가 오성품이야? 머리 꽉 차있어.
선배님이.